미국은 채권에 대한 수요를 무한정으로 상정했었어요, 지금까지는. 네. 근데 중국이 안 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도 장기채에 대한 수요처럼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미국도 채권을 발행했을 때 그것이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경기 둔화로 안 오거든요. 미국만 누렸던 특권이었는데 네. 그 특권이 없어지고 있었죠. 이거를 만약에 블록체인과 결합해서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렇게 기업형 토큰으로 해서 그들이 미국채를 보유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전 세계 일반 국민들이 사실상 달러를 대한통화로 확보한다는 뜻이에요. 일반적인 그 전 세계 국민들이 자기 나라 통화 대신에 달러를 간접 소유하는 거죠. 전 세계의 국민들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때문에 달러를 실제로 사용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것을 미국이 막지 않고 오히려 그걸 암묵적으로 묵인하겠다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젠다에 비칩니다. 아, 오늘 이제 저희가 처음에 소개해드리면서 네. 오늘 오태민 작가님 오신다 그랬더니 뭐 악플런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좀 야, 오태민을 무슨 코인을 오태민.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네. 댓글에 누구 모시면 좋을까요? 네. 물어봤더니 권도형 박호두 뭐 이런. 아이고 이 양반들아. 여러분들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비트코인 뭐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이분이 네네. 이분이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럼 바로 모시겠습니다. 오태민. 제 놀랐다. 아이고 지금 저 몬테네그로인가 거기다 이. 네. 네. 예, 오태민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에 지금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비트코인. 네. 예, 지금 오늘은 조금 떨어졌나요? 그니까 그 최고가... 달러 기준으로는 조금 떨어져서 9만 달러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아, 근데 네. 또 원화가 워낙 약세여서 그 우리나라 가격 기준으로는 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더라고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쎄요. 뭐 어제 9만 3천 뚫었다가 네. 오늘 또 조정을 하네요. 그러면 네. 그래도 뭐 굉장한 상승 압력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여전히? 네. 아, 그래요? 아니 이제 저는 이제 코인을 사실상 이제 거의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조금 그 알트코인 몇 개 샀다가 이제 말아먹은 스타일인데, 이 가상화폐는 그러면 현재는 트럼프 이슈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네. 트럼프 집권 기간 내에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혹시 판단하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2025년도에 큰 조정이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어, 그래요? 네. 어, 그래요? 2025년 9월까지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이후로는 굉장히 위험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25년 9월? 네네. 어떻게 시기를 특정하셨을까요? 아, 이게 비트코인은 사실 뭐 트럼프 이슈 때문에 이런 것 같지만 네. 사실은 원래 4년마다 오는 그런 시장입니다. 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3차까지 보였고요. 네. 4차인 지금도 아직까지는 그 패턴에서 벗어나고 있진 않아요. 네. 근데 그 패턴이 유지되는 건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약 그 패턴이 딱 읽혔다면 네. 올라갈 때 알고 내려갈 때 팔 텐데.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비트코인은 전 세계 자산 시총에서 10위권 안에 들거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독특해요. 왜냐하면 10위권 안에 들고 있는 어떤 자산도 네. 10위가 아니라 뭐 20위 안에 들고 있는 어떤 자산도 우리가 5년 안에 없어질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아직도 비트코인은 언제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죠. 아, 맞아요. 그래서 이게 패닉이 오면 또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지금 가격이 9월까지 계속 좀 더 강세를 가다가 아래로 꼬라박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면 지금 가격에서 뭐 얼른 등락을 좀 이렇게 하다가 이제 9월부터는 많이 좀 떨어진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아, 올해 말까지가 10만 달러를 돌파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네. 10만 달러는 굉장히 어려운 고비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은 10년 전에 저처럼 아주 저가에 확보한 사람들이 꽤 많이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들의 기준점이 10만 달러예요. 아. 10만 달러에서 1차로 정리를 하려는 매도세가 굉장히 강할 거고요. 그래서 10만 달러를 순간적으로 뚫었다가 다시 9만으로 주저앉았다고 하는 그런 폭락을 네. 올해 말까지는 여러 번 하지 않을까. 내년 초까지도 할 것 같아요. 아, 10만 도달하면 물론 이제 그게 9만 9,900달러랑 10만 달러랑 뭔 차이가 있나 싶기도 하지만 여튼 이제 한번 숫자 단위가 한번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쯤에서 아마 좀 초기 투자자들이나 네. 아니 뭐 좀 초기 아니라도 뭐 2, 3만 불에 산 분들은 뭐 좋겠지 뭐.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지금 정리하는 시기가 아마 그 10만 불이라는 기준점이 될 거다. 네. 그럼 이제 10만 맞고 바로 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야 왜 더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또 사다가 말다가 이렇게 이제 가는 그림들이 아마 연말까지는 이어질 거다. 네. 예. 그럼 이제 연말 지나서도 계속 갑니까? 아니면 그때 또 새로운 뭔가 모습이 좀 나오나요? 연말 지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죠. 네. 네. 그 내년 초부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청사진 내놓을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들이 그냥 한 말들은 아닙니다. 다 실현 가능한 것들이고요. 네. 이쪽 세계를 잘 이해하고 말한 거죠. 물론 본인이 공부했는지 참모들이 줬는지는 이제 뭐 잘 모르지만 네. 뭐 채굴을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전략 자산으로 비축한다거나 이런 모든 게 다 가능한 겁니다. 채굴을 가져온다는 게 미국 내에서 채굴하겠다 그런 건가요? 네. 네. 2021년도에 중국이 채굴을 금지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한 60% 정도 채굴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중국 채굴업자들이 다 나갔죠. 그래서 이웃 나라의 뭐 스탄 국가들로 좀 갔는데 대부분은 미국의 텍사스 쪽으로 왔어요. 미국의 텍사스는 비트코인 채굴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입니다. 네. 그 텍사스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주죠. 그래서 텍사스의 경험을 이제 전 연방 차원에서 확장하겠다는 게 트럼프 당선자의 공약이었고요. 네. 텍사스주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네. 텍사스는 바람도 많고 태양도 많고 심지어는 셰일가스도 많아요. 네. 근데 피크타임 때는 늘 전기가 부족합니다. 여름에 아주 더울 때하고 겨울에 아주 짧은 한파 때 사람들도 죽어요. 왜냐하면 텍사스는 넓은데 도시에 모여 살거든요. 그래서 셰일가스가 나는 데에서 도시까지 이동하는 수단이 만만치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전기를 늘 그 확보하지 못한 상태인데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은 어디에서든지 채굴이 가능하거든요. 네. 사막 한가운데서 채굴을 하다가 전기가 부족하면 도시로 전기를 공급합니다. 채굴기를 끄고. 아~ 그렇게 이제 텍사스 주하고 네. 비트코인 채굴업자들하고 상호적인 관계를 맺고 아, 그래요? 있어요. 네. 네. 그렇게 된 지 한 4년쯤 됐고요. 아, 전기 남을 때는 막 쓰다가? 막 쓰는 거죠. 아~ 막 쓰다가 전기가 부족해지면 이제 채굴업자들이 그 채굴기를 끄고 네. 전기를 도시에 공급합니다. 그건 괜찮네. 그리고 도시는 채굴업자들한테 보조금을 줘요. 채굴기를 껐으니까. 네. 네. 괜찮다. 그 네. 모델도. 그 모델을 이제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어차피 뭐 전기 남는 거 어디다 저장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한국전력 적자잖아요. 네. 근데 한국도 전기가 남습니다. 전기는 늘 남아요. 네, 왜냐면 그렇죠, 부족하면서 그렇죠. 남는 게 전기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전기는 식당으로 따지면 1년에 두 번 오는 할로윈 데이하고 크리스마스 이브를 위해서 설비를 확장한 상태예요. 네. 363일은 설비가 놀아요. 네, 네, 왜냐하면 블랙아웃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부탄 정부가 15,000개를 채굴했습니다. 부탄은 가난한데 수력발전이 있거든요. 네. 그 완장님이 외국에서 유학을 했대요. 그래서 그 왕자님이 그걸 알고 네. 채굴해서 비트코인 15,000개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 15,000개? 미국, 중국, 그 영국 다음 순입니다. 비트코인 보유가? 예. 근데 그거는 부탄이. 부탄이. 그건 이제 부탄 같은 경우는 그건 이제 갖고 중앙정부가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왕가가. 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파나 어쩌나 그건 이제 미국 정부가 갖는 게 아니고 그냥 미국의 민간 어떤 기업인가가 그냥 가지는 걸 거 아니에요. 아, 예, 좋은 지적인데요. 미국 랭킹 정부 랭킹입니다. 미국이 21만 개를 갖고 있는 건 그 네. 범죄자들한테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을 판매한다거나 아동 그 동영상을 판매한다거나 네, 뭐 네, 이런 네. 불법 업자들한테 그동안 확보한 게 대략 40만 개에서 50만 개 되거든요. 네. 근데 21만 개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럴 때마다 미국 정부가 팔았어요. 시장을 진정시키거나 이렇게 비트코인을 억제하려고. 정부가? 예. 네. 10년 전부터 팔아왔습니다. 아,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거 왜 파냐? 모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모아가겠다? 네. 그러니까 정부 보유분을 늘려가겠다는 거죠, 그 얘기는.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그러면 미국 정부가 그러면 그런 무슨 채굴기 같은 거를 운영을 직접 하겠다는 거야, 아니면 그 운영한 업체한테 뭐 세금적으로 이렇게 뭐 받겠다는 얘기예요? 아, 정부는 비트코인을 확보하는 아주 쉬운 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확보할 수가 있어요. 네? 한국도 그 어느 나라라고는 특정할 수 없지만 한국도 크립토를 가지고 많이 자금 세탁을 하는 곳이거든요. 지금은 계세요? 지금은 좀 많이 막혀 있지만 네. 이런 업자들한테 뺏으면 됩니다. 범죄 수익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다 뺏은 거예요. 아, 그래요? 심지어 영국은 6만 천 개를 갖고 있는데 네. 중국인한테 뺏은 겁니다. 중국인이 영국에서 6만 천 개로다가 파운드로 자금 세탁을 하다 걸렸어요. 네. 그걸 압수한 거죠. 와, 그래요? 네, 그 정부들은 돈 안 드리고 범죄자들한테 뺏으면 됩니다. 근데 그게 무슨 자산. 아, 근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드는
의문점은 그러면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국가가 이걸 많이 들고 있으면 이게 가치가 높아지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 아, 미국은 네. 미국 야심이 크죠. 트럼프 대통령이 심지어는 지나가는 말처럼 네. 정부 부채, 그러니까 국가 부채를 비트코인을 해결하겠다는 말도 하셨어요. 어떻게 돼요, 그게?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전문가마다 네. 이제 말하는 게 다 다를 텐데 네. 미국은 특수한 나라죠. 왜냐하면 전 세계 그 금융통화 시스템의 기축이 되는 달러 보유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의 국가부채는 이 달러의 신인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로 우리나라 같은 개념에서 국가부채를 갚는다면 원금을 갚는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네. 미국이 달러부채를 해결한다는 거는 원금을 갚는다는 의미보다는 네. 그 아무런 근본 없이 발행한 부채만큼의 현금성 자산을 정부가 확보하고 있으면 됩니다. 네네. 네. 1월 달에 미국의 현물 ETF가 통과된 이후에 미국 금융기업들이 지금 확보한 비트코인이 100만 개입니다. 내년에 되면 200만 개가 되죠. 200만 개가 되고 이것이 가격이 비트코인 10배가 되면 미국 정부 부채 해결됩니다. 미국의 달러 신인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 비트코인이라는 게 2천만 개인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각국 정부들이 막 확보를 해요. 10만 개, 20만 개 막 이렇게 갖고 가요. 그러면 이제 유동성이 확 줄어들 거 아니에요? 가격은 좀 오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럼 그 유동성 적어진 것들, 왜냐면 다들 보유만 하려고 한다면.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가치가 오히려, 꼬꾸라박는 그 역설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활용도하고, 네. 비트코인의 가격하고의 이제 문제인데, 비트코인의 활용도는 지금까지도 별로 좋진 않죠. 네. 그냥 우리가 뭐 비트코인으로 일상생활을 쓰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상 생활인들이 비트코인을 쓰도록 유동성이 공급된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네네네. 비트코인은 이제 투기 자산이었는데 네. 지금은 미국을 비롯한 정부들이 확보를 해 나갈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렇게 하나의 객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1억 분의 1로 쪼개집니다. 네. 액체랑 비슷해요. 그래서 가격이 오를 뿐이지 유동성에는 별 문제는 사실 없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자체가 디플레이션 성격이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비트코인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파생되는 그 신용을 갖고 이제 유동성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큰 그림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쪼개는 지는데 결국은 뭐 소수점 0000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각국 정부가 갖고 있는 개수는 어쨌든 지금 점점 늘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은 늘릴 거. 미국은 같아요. 늘리고. 네. 아 다른 정부들도 좀 불안해가 다 늘리지 않을까? 다른 정부들은 아직 그렇게까지 스터디가 안 됐고요. 아, 그래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2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3위였는데 네. 5만 개를 갖고 있었거든요. 네. 불법 스트리밍 업자한테 5만 개를 뺏었는데 네. 올해 시장이 좋을 때 다 팔아버렸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독일 정부가 어려운가 봐요. 돈을 확보하려고 다 팔아버려가지고 네.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왜 안 좋았잖아. 1억 돌파했다가 한참 네. 안 좋았는데 네. 그 이유가 독일 정부가 가차없이 팔아버렸어요. 한국 정부도 확보하고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비트코인을 확보하겠다는 건 정부가 산다는 것도 있지만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면 미국 금융기업이나 미국의 대기업들이 비트코인을 갖겠죠. 그렇겠죠. 근데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게 되게 위험한 상상처럼 들리긴 하는 게 왜냐하면 뭐 일종의 이런 거잖아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를 담보로 그러니까 증거금으로 잡으면 우린 충분히 더 많은 유동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만큼 우리는 부채 발행에 부담이 줄어든 겁니다. 라는 네. 건데, 이게 그 담보라고 하는 게 가치가 좀 일정해야 이게 되는 건데, 요즘에 삼성전자 때문에 가격 하락하다 보니까 삼성 가문의 담보 비율 하락으로 반대매매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마당에 이 가치가 이렇게 급등락하는 자산을 과연 그런 방식으로 미국 정부가 사용할 수 있냐는 되게 재미없는 질문이 좀 떠오르네요. 아, 이거 중요한 질문입니다. 올해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날 때까지 10년 동안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ETF를 거부했거든요. 네.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에요. 미국이 아니라 외국에서 너무 많이 갖고 있다. 외국도 특정 국가, 중국인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다. 그들이 이렇게 미국의 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금융기업들이 비트코인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꺼번에 던지는 금융 공격을 가능하다는 네. 거죠. 그러면 미국이 혼란에 빠집니다. 네. 실제로 이런 워게임 시나리오도 있었어요. 근데 올해 이거를 승인하는 그 모멘텀이 바뀌면서 트럼프 대통령 후보자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미국의 어떤 그룹들은 콘센서스가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먼저 확보하는 게 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그러니까 미국이 많이 확보해 놓고 있으면 미국 정부나 미국 금융기업이 확보해 놓고 있으면 그런 식의 공격은 이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여튼 이 가상화폐 자산 중에는 가장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 맞나요? 비트코인을? 비트코인은 하나의 종목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비트코인은 우리나라 모든 시총을 지금 넘어섰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무슨 하나의 종목으로 보면 안 되고 네. 다른 알트코인 프로젝트는 종목이에요. 2만여 개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비트코인 비중이 60%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 업계에서 일종의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비트코인만 하시는 게 좋아요. 아, 그러니까 다른 수많은 코인들 중에 1등 코인 이게 아니고 네. 그냥 비트코인은 하나의 그냥 지수가 이제 된 거고 그렇죠. 정말 코인 네, 뭐 연구해서 뭐 종목 살 것 같으면 이제 그 아래 다른 수많은 코인들 연구해서 이제 사거나 팔거나 하면 되는 거고 비트코인은 이제 지수다. 가상화폐의 지수. 그렇죠. 이렇게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군요. 오히려 트럼프는 이더리움을 많이 갖고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맞습니까? 아,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머그샷으로 찍은 NFT를 많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아마 노출되어 있을 거고요. 아. 그 아들 둘이 또 비트코인하고 뭐 이런 가상화폐를 좀 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이 디파이 쪽으로 사업도 하려고 하고 있죠.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아들들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특히나 그 일론 머스크도 코인 쪽으로 굉장히 또 관심 많고 심지어 그렇죠.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그 노린 건지 노린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이 또 정부 효율성위원회 뭐 효율성부 장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잖아요. 네. 비트코인 혹은 뭐 이제 그 가상화폐 쪽으로 그러면 미 정부도 대단히 적극적으로 좀 나설 것 같고 그러면 사실 떨어질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미국 정부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온다면 근데 내년 9월 이후로 떨어진다는 건 아무리 미국 정부가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도 비트코인 혹은 뭐 가상화폐 그 사이클이라는 거는 이겨내기 어렵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무리 좋은 호재도 네. 그 무한대로 나오는 매도세를 이길 수는 없어요. 도치코인은 일론 머스크 효과 때문에 대선 이후에 지금 두 배 이상 올랐거든요. 네. 비트코인은 뭐 20, 30% 오른 게 지금 난리가 난 건데 그 정부 효율성위원회 약자도 도치고 네네. 뭐 장난인 건지 이게 뭔가 메시지인 건지 지금 도치코인이 아주 뜨겁습니다. 네. 근데 사람들이 도치코인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발행량이 무한이에요. 한도가 없습니다. 계속 네. 누군가 발행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도지코인은 애초부터 설계됐을 때부터가 약간 풍자 희화였어요. 네.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일반인들 못 쓴다. 네. 가격이 안 올라가는 코인 만들어야 된다라고 나온 게 도지코인이거든요. 근데 이 가격이 올라가는 게 역설이죠. 근데 누군가는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팔겠죠. 이걸 어떻게 이길까요? 못 이깁니다, 이거는. 근데 비트코인도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네. 초기에 워낙에 쉽게 얻은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10만 달러고 20만 달러가 되게 중요한 기준점이거든요. 10만 달러에서 일부 정리하고 20만 달러에서는 많이 정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20만 달러를 극복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들의 손이 다 바뀌기 전까지는. 작년에 이제 그 한 차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반등할 때 이슈는 선물 ETF가 뭐 승인될 거냐 말 거냐 그거였었고 지금은 이제 그 트럼프가 워낙 암호화폐 친화론자인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다 보니 암호화폐에 대한 미래가 밝아 보인다라는 걸로 올라가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1차로 한번 반등할 때에는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금융시장에서 일부 자산으로 인정받았다는 뭔가 커다란 모멘텀으로 보였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는 친화적인 암호화폐 논다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다. 이거는 뭔가 현실적으로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분만 달라진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비트코인 이쪽에서 비트코인을 단지 관찰한 게 아니라 활동을 하려고 네. 많이 시도를 했는데 이게 그 공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4년마다 한번 이렇게 올라주면 사람들의 시각이 바뀌는데요. 네. 올해 초에 기대감을 갖고 올랐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좀 하락을 하니까 6개월 전부터 잡혔던 제 강의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취소가 되더라고요. 공기가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는 또 막 잡히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미국의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중요한 자산으로 승인을 하면 공기가 바뀌어요. 전 세계적으로. 일단 정부들도 있지만 기업들. 네. 그 빅테크 기업들이 여태까지 정부 눈치 보느라고 안 하던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더리움이 기술을 주장하는데 네. 블록체인 기술이 아주 첨단 기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시총보다 앞서거든요. 이런 거 삼성전자 만들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네. 다만 이제 그거를 정부들이 허용하느냐의 문제인데
왜 기억나십니까? 페이스북이 메타에 페이스북이 뭘 하겠다고 하다가 상원 청문회 나와가지고 네. 아주 혼난 다음에 3년 전, 4년 전에 다 접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압력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대기업들이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애플, 구글이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가지고 뭘 발표할지 아.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아. 혹시 과거에 그들이 시도했던 것들이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동안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한동안 이 업계에서 코인은 나쁜 거고 블록체인은 좋은 거다라는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있었죠. 네. 그래서 대기업들이 네. 한 게 기껏해야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을 하면서 코인을 안 만드니까 이게 서버가 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회사가 10개의 서버를 운영하려다 보니까 이게 무슨 블록체인이 하면서 줄여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코인을 만질 수가 있죠. 코인을 만지면 그 코인에 대한 수요가 생기고 네. 그러니까 도지도 이렇게 수요가 있는데 만약에 애플이 코인을 만든다면 수요가 없겠습니까? 그럼 수요가 있으면 애플은 블록체인을 남의 비용으로 운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민코인 이런 것들은 다 뒤로 빠지고 네. 대기업들의 코인들이 이제 상위권을 차지할 그걸 우리가 2026년 뭐 27년 보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애플에서 무슨 앱스토어에서 코인으로 애플이 만든 코인으로 사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는 국가 입장에서 보면 세금 그렇죠. 거두기가 매우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세금 거두기는 더 쉽죠. 왜냐하면 블록체인은 다 장부가 공개되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합니다. 아 그런가요? 그 세금 걷기도 더 쉬울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만이 갖고 있는 특권이 있는데 숨겨진 네. 그 펀치라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 기업들이 만약에 코인을 발행하면 그걸 담보금으로 미국 채권을 살 가능성이 높아요. 담보금이요? 예, 왜냐하면 네. 기업이 발행한 코인은 이렇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가격 방어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스테이블하진 않지만 어느 가격 미만으로는 보장해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담보물인 달러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네. 달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자를 주는 달러와 이자를 안 주는 달러. 이자를 안 주는 달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달러고요. 네. 이자를 주는 달러들이 이제 10년물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자를 주는 달러로 보관을 하죠. 그러면 미국 국채에 대한 채권 수요가 생겨요. 네.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아젠다에 비쳐요. 그런 의도가. 아, 그러니까 기업들이 비트코인 발행을 하면, 그러니까 저 각기 코인들을 발행을 하면서 네. 뭐 그만큼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그의 상당 일정 부분은 네. 채권으로 갖고 있어야 네. 적어도 이 코인의 가격을 어느 정도 미니멈 얼마 이상은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채권을 갖고 있게 되면 당연히 기업들마다 미국 국채들을 다 얼마씩 이렇게 갖고 있으면 그 양도 꽤 될 테니까 네. 트럼프는 오케이, 땡큐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실제로 트럼프가 발언한 건 아니지만 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장 출신 폴 라이언이라는 국회의원이 네. 스테이블 코인이 비슷한 원리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래야 우리나라 부채가 해결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작년입니다. 네. 그들은 공부가 끝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채권을 발행해도 좀 시중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덜할 테니까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도 아, 이 정도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채권 막 발행해갖고 정부가 부담해야 될 이자 비용도 엄청나게 더 늘어나지 않나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채권을 발행하면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네. 경기가 둔화되거든요. 그런데 네. 미국은 채권에 대한 수요를 무한정으로 상정했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네. 중국이 안 사주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미국도 장기채에 대한 수요처를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미국도 채권을 발행했을 때 그것이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경기 둔화로 안 오거든요. 네. 미국만 누렸던 특권이었는데 네. 그 특권이 없어지고 있었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블록체인과 결합해서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렇게 기업형 토큰으로 해서 그들이 미국채를 보유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전 세계 일반 국민들이 사실상 달러를 대한통화로 확보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달러에 대한 수요처가 국가가 아니라 네.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로 바뀐다고 할 수 있죠. 그거를 빵빠레를 울리면서는 할 수 없는데 네. 이렇게는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진짜 끔찍한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도 예를 들어 코인 만들고 우리나라 국채를 사는 게 아니라 미국 국채 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다 미국 국채를 사겠지 자기네 국채 안 살 텐데 그러면 이제 미국은 진짜 땡큐고 다른 나라는
다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통화 주권이라 그래서 우리가 네. 100여 개의 나라가 있으면 170개의 나라가 있으면 170개의 통화가 있잖아요. 네. 근데 기축 통화 시스템은 그 통화들의 연결고리가 달러였는데 각각의 개별 국가의 국민들은 달러를 소유 못 합니다. 자기 나라 돈을 가져야지. 네. 그게 통화 주권인데 지금 이 흐름을 보면 미국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 때문에 일반적인 그 전 세계 국민들이 자기 나라 통화 대신에 달러를 간접 소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미 동대문에서는 네. USDT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복다리상들이 동대문에 와서 옷을 사갈 때 네. 달러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달러 토큰을 주고 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대문 상인들은 이미 USDT를 받고 있습니다. 진짜요? 예. 네. 아, 그럼 코인을 받아서 그걸로 이제 달러를 바꾸는 거예요, 나중에? 달러랑 1대1 교환이 되거든요. 와, 그래요? 이미 전 세계의 국민들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때문에 달러를 실제로 사용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것을 미국이 막지 않고 오히려 그걸 암묵적으로 묵인하겠다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젠다에 비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뭐 전 세계 국민들이 달러 써주면 땡큐지 뭐. 아, 그래요? 큰일 났네. 이게 제가 너무 좀 충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기존에 상상하기 어려웠던 시나리오라서 뭔가 반응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정부도 좀 파악들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정부는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 투자자 보호 입장에서 지금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미국 공화당의 이번 대선에서 놀라운 점은 민주당은 투자자 보호예요 아직까지도. 네.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을 날리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게리 겐슬러가 투자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이 시장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공화당은 이것을 육성 산업으로 보고 있어요. 육성 산업이라는 건 블록체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얘기했던 미국 부채, 달러의 지위와 관련해 가지고 가상 자산에 대해서의 그들의 독특한 관점인데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족보가 없는 생각이 아니에요. 족보가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네. 족보야 누구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툭툭 네. 던진 게 아니라 네네. 이게 체계적인 그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위기예요. 네. 왜냐하면 올해가 2024년도가 기념비적인 게 미국 정부가 달러에 대한 부채, 그러니까 미국 채권에 대한 이자를 갚는데 정부 예산이 25%를 쓰거든요. 네. 25%를 국방비로 써요. 나머지 50%는 건들 수가 없어요. 교육하고 연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방비로 나가는 돈하고 이자로 나가는 돈하고 똑같은데 네. 이자가 올해 앞섰어요. 후보 연구소에서는 이자 지급 비용이 국방비를 앞서는 걸 2035년으로 잡고 있었는데 네. 10년이 당겨진 거죠. 왜 그랬냐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자를 높일 수밖에 없어서 이자 네. 지급 비용이 올라간 거예요. 네. 이때부터 이게 항구적이 될지 아니면 하나의 해프닝일지 모르겠으나 중요한 건 그만큼 미국 국채나 달러의 지위를 유지하는데 새로운 돌파가 필요해요. 만약에 그런 그림이라면 결국 이제 정부도 돈이 좀 필요한데 뭐 그렇다고 기업들은 더 세게 세금 받을 수는 없으니까 관세를 통해서 그렇게 세수 확보를 하면서 이제 그 채권에 대한 이자 같은 것도 좀 지불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겠네요. 그거 이제 트럼프 정부 아래서의 어떤 그런 안목인 거고요. 네.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 기업형 코인을 통해 갖고 장기물에 대해서 항구적인 수요처를 확보한다라는 건 브레톤 시스템이라고 하는 네. 포스트 1945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변혁입니다. 네. 이거는 또 이 시스템으로 한 30년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 국민들이 자기 나라 돈 대신에 달러를 간접 소유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진짜로 본격적으로 가면 개별 국가들은 곡소리가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 망할 미국 어떻게 될까 봐 전 세계가 다 걱정해야 돼. 왜냐면 미국 망하면 이제 우리 갖고 있는 것도 다 망하는 거니까. 내 돈도 다. 아, 네. 진짜. 와 이거 근데 와 진짜 이렇게 될지는 근데 그렇게 이제 아마 그림을 미국은 그리고 있다고 이제 보시는 것 같고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 실현 구현될지는 아 하나하나 좀 저희가 보면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신 분이 많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에? 예. 아니 오트맨 작가님이 좀 제가 듣기에는 되게 과격한 시나리오처럼 들리거든요. 저도 네. 과격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네. 이거를 우리가 5년 전부터는 슬슬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이렇게까지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유력한 후보가 올해 굉장히 많은 말을 했는데 네. 이렇게까지 체계적이고 과격한 주장을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도. 아, 네. 아 그래서 작가님 생각하신 것보다도 굉장히 좀
시간이 빨리 가고 있군요. 이쪽 시간은. 예, 지금 급격하게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변수가 아니에요. 상수잖아요.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나 우리나라 엘리트들도 이거를 투자자 보고라는 관점 말고 지금 네. 미국의 시각을 빨리 학습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빨리 코인 공부 좀 합시다 이제. 네, 아 그러니까요. 네. 이게 우리 작가님 앞으로 좀 자주 시간 좀 내주셔서 네, 저희 좀 닫혀있던 생각도 한 번씩 좀 깨주시고 그래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아홉 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Wisdom College Season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